시간에는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기 본인을 먼저 소개하시고 그 질문을 질문의 행선인지 선생님을 꼭 지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예. 한반도 복음방송의 전태수 대표입니다. 저희가 5년이 됐어요. 방송을 하니까. 그 회사 명칭이 한반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땅에 기독교가 복음되어야 되는 의미에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릴 건 이옥상 목사님인데, 하여튼 임성태 목사님도 관련이 있습니다. 임성태 목사님은 좀 포괄적이면서 좀 거시적인 것 같고, 이호성 목사님은 좀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것 같은데, 일단 한반도가 독일하고 다른 이유가 독일은 방송으로 통일됐어요. 지정학적으로 독일하고 한반도는 다른 게 이거는 교량적이기 때문에 힘의 각축장이 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이야기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제목은 참 분단 현장에 교회를 세워라 참 좋아요. 너무나 좋은 제목이죠. 큰 주전에 이게 가는 게 맞는데 우리가 현재 기독교인들로서 남남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남남 갈등이 이래라 저래라 심하고 또 한국 교회가 또 4분 5일이 돼갖고 단체마다 전파마다 또 이단 있고 막 복잡해요. 여기서는 이 내용이 큰 줄기로 가더라도 우리 내부에 남쪽에서 어떻게 이걸 잘 해서 이 큰 주제에 갈 수 있게끔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꾸 한반도 땅에 저 이쪽에다 현장에 교회 세운다 이게 다 맞춰버리면 우리 남쪽에 어떤 것을 기독교인들이 합쳐서 어떤 구체적인 실천사를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내용에서 그런 게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유상 목사님한테 이런 구체성에 대해서 또 한번 언급해서 같이 맥락을 짚어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두 분 다 해당되는 두 분 나에게 답변을 주셨습니까? 아니, 유상 네네. 예, 질문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발표했던 그 원고에도 남남 갈등 문제도 들어가 있고요. 또 한국교회의 사분 우열 문제, 또 지배관련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 교회가 서로의 갈등을 풀어주고 또 이 지역이든 교단이든 또는 인형이든 사상에서 좀 잘 이렇게 뭐랄까 스펀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분열의 주체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이 한반도 통일의 우리가 주도 세력이 아니라 장애물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걸 교회가 회복하려면 영적인 대각성, 그러니까 우리가 평양 대통령이 일을 하듯이 한국교회가 회개하면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필요로 하고 회개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는 분열하는 것, 분단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흩어져 있던 많은 교단도 마찬가지고요. 지역도 마찬가지고 남남 갈등도 그렇고 어쨌든 양극화 문제라든지 이런 분열된 부분들을 수습하지 않고는 미래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내년이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사회로부터 대정부로부터 소외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기독교인들이 이제 3.1운동의 주도 세력이었거든요. 교회가 모든 통로, 모든 인적 자원을 모든 걸 희생하고 3.1운동을 쉽게 말하면 교회가 희생한 대가로서 3.1운동의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28년 독립운동부터 시작해서 광주학생운동이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가 기초가 따라줬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100주년이 되면서 교회는 별 관심이 없고 뭐 천도교 중심으로 간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정말 올해 내년을 맞으면서 이제 하나 되고자 그럼 만약에 이것이 하나가 안 되면 북한에 가서도 또다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교파에 붙이고 자기 큰 교회 또 지교회 만들고 이렇게 되면 북한도 똑같은 분열의 상황을 재현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남쪽의 분열을 북한에서도 재현시킨다는 이거는 상당히 우려되는, 오히려 걱정되는 상황 아닌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생 그 국가지 박대중 지도주셔서 예, 국가지 말씀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모두가 다 공감하는 현실인데 그 해결점을 찾는 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아마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승부증을 아마 고생하신다면 조금 더 고생되고 또 현장 교회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기회, 그런 다음 공간이 생기길 바랍니다. 네, 아까 손 드셨는데 네. 질문을 짧게 해주시고 답변을 꼭 시켜주시고 사랑과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다섯 분 다 좋은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국장님 신문 창간 6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19주년을 열리하신 하나님과 여러분에 대한 감사드리고요. 아, 어저께 그 어떤 통합식 교회에 갔는데 또 화장실에서 이제 만난 그 장로들이 하신 말씀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근데 지금 사회주의화 되고 있다, 사회통일화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남겨라고 장로들에서 제가 그럼 공산화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이미 공산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성욱 우리 전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사회주의 운동은 자승 사회주의가 있고 그다음 그야말로 전국 좌파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파 운동은 거의 자생적 그 사회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전국 좌파와는 조금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사회주의화 경향이 되는 것은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정책이라든지 그다음 경제를 다루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사회주의 마인드가 깔려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것이 이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경제 이런 것으로 저항을 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거기에 맞서야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책에는 이념이 선행합니다. 그 이념이 우선이냐 아니면 그 현실, 실제가 우선이냐 하는 문제, 실험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교회부터도 이념이나 신앙적 가치를 떠나서 실용적인 형태로 교회를 진전시키는 한 이 땅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회주의 운동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소유하자고 하는 이것이 노동자들 그다음 저소득층들에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공산혁명이 성공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회가 이런 문제에 관하여 많은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되고 교회가 지금 교파 분열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제일 심각한 것은 지금 교회가 핵심적인 이념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교파주의만 있고 개인 교별 이기주의가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체 복음적인 복음에 기초하는 이념 논쟁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게 됨으로써 교회가 점점 갈라지고 힘을 손실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고 지금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국 좌파는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 이념 논쟁인데 여기에 기독교가 정말로 정확한 통일된 이념 논쟁을 가지고 이 논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김상수 목사님, 예, 기독교인에서의 김상수 목사인데요. 아까 그 전용 목사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북한의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공수교회, 친북교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공수교회나 친북교회나 이제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참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라고 따질 때 아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하셨던 분도 좋으신 분도 계시죠. 옛날에 북한이 예루살렘처럼 뭐 평양에서 이제 대부분 운동도 일어났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가정교회가 많이 커지고는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이제 큰 교회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제 뭐냐면, 종교가 아무리 들어가도 정치라는, 그러니까 지금 사회주의라는 공산주의 이념을 70년 동안 갖고 왔는데, 그 부분 안에서 정말 교회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점이 조금 있고요. 물론 시대가 뭐 70년이 갔고, 70년만큼 지금 또 그 과정을 질문과 좀 핵심적으로 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일단은 남한하고 북한하고의 엄격한 그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북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한다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물론 지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제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 부분을 성교 이상으로 교회에서 온전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잠깐 해주시면 좋겠다. 질문하신 분은 답을 알고 있잖아요. 뭐라도 질문하려고 또 그런 겁니까? 정말 묻고 싶어요? 아니,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견해. 목사님의 견해가 결제를 하셨습니다.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 답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답을 자기도 못 찾으면서 남이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벤젤라 목사님하고 은도우드 목사님이 인천항에 1855년도에 들어왔을 때 120년 뒤에 이 땅이 이렇게 변할 걸 생각했습니다. 전혀 안 되는 걸 쳐다보고 오셔서 던진 뿐이죠. 그리고 지금 북쪽의 상황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도 전해야죠.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수가 져가지고 황폐화가 됐다면 자갈 걷어내고 모래 걷어내고 거기다 거름 주고 새로운 흙 뿌리고 하고 씨를 뿌리기 전 단계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아니면 거기에 진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실지, 아니면 씨가 뿌려지고 거기에서 줄기가 자라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몇 개까지 전용호를 지켜보실지. 다만 지금 해야 하는 일은 합니다. 그러나 저쪽은 가짜고 진짜고, 죄송합니다. 그건 예수님 오셔서 물어보시죠. 한국에는 얼마만큼 가짜가 많은지. 그리고 그건 교만 아닙니까?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왜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진짜지. 그러나 그거 나누기 이전에 참된 예수의 복음이 뭔가. 아까 사회주의 걱정하시고 공산주의 걱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사회주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 공묘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주의죠.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다 맞는 겁니까? 그러면 유럽에는 왜 기독교 사회주의가 있습니까? 기독교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기사당, 사민당, 그리고 뭐 사회자가 사회평화당, 형사당 수없이 많잖아요. 사회주의 자체가 왜 나쁩니까? 거기에 인간의 인본주의가 들어가냐, 하나님이 없냐, 이런 게 문제지. 사도행전 2장 4장에 공유했다가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두 번씩이나 똑같은 것이 때려져요. 그럼 거기서 제거하는 겁니까? 가장 잘 믿는다고 하시는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무슨 걱정들이 그렇게 많죠.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 지켜주실 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반공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때려잡자고 가지 말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 화해를 할 수 있으며 저들에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수의 정신을 전해줄 건가, 그거 생각보다 없다. 죄송합니다. 네, 목사님 답변하겠습니다. 또 기도 열린 방송의 김재만 기자입니다. 지금 한기총회에는 북한 선교회가 있다가 사라졌어요. 저는 뭐 사적으로 이제 뭐 있겠지만, 그 북한 선교회부터 한기총이나 한기원이나 한교총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임성태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총회 잠깐만요. 제가 우리가 좀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그 아까 선교신 분 때 네, 같이 질문을 해주시죠. 또 한 번, 또 한 번만 제가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한 번, 네, 질문 끝까지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기독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홍순 어디라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그 북한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바와 오늘 그 심포지엄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도망간 지역의 풍춘이나 압록강 지역의 남등 지역을 여러 번 가봤지만 북한의 아이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한국이라 비핵화 부분보다도 그 사람을 가장 변화시키는 것은 종교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질문. 그래서 핵심은 그 맨 나중에 말씀하신 그 원종원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물론 이제 그 다른 자유세계만큼 쉽지는 않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이 전하는 방법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성경, 설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신문의 내용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북한에도 이제 IT가 많이 발전된다고 하니까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문의 내용이라든가 설교, 좋은 설교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찬송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뭐 CD라든가 어디에 담아서 전하는 어떤 민간 차원, 교회 중심의 활동도 필요하지만 어떤 그 민간 차원의 활동도 어떤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 한 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기독교 제일신문 차원입니다. 북한 마오시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4월 28일까지 마치는 일이 신문을 통해서 매년 그 남북을 점심을 시켜서 조그만 나라 김동산 유교에 대한 얘기지만 이북에는 사방봉사라고 합니다. 망신은 그런 하는 것. 그런데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사방봉사를 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나무뿌리가 있습니다. 쓰지 못하는 거죠. 네. 그 뿌리들을 공산당이 아닌 비북한 그 선들이 그걸 가지고 불을 떼다 보니까 당원이 아닌 이상은 가져갈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현장에서 대한민국으로 나온 사람들이고 과연 우리가 나무 심기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희망이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오늘까지 우리 교육에서는 인도적인 사원 뭐 이런 얘기가 50년을 두면 들어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실제 나무 시기를 통해서 앞으로 북한과 남한과의 그런 대화 현장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자세하게 해보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종근 목사님 질문이 두 분인데 짧게 지금 각 그 제자분들 보니까 그 한계는 한계 중 한계가 생기죠. 우리 한국 대표하는 교회단 집단도 얘기가 지금 벌써 축사까지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이 교회단체들의 그 대북 활동을 저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교단뿐만 아니라 교회 연합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 안에 무브먼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가능성이 저는 청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젊은 사람들 40대 이하가 거의 없을걸요. 그러나 지금 통일의 주력은 그들이 돼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 행사가 그랬지만 아까 예배 드릴 때 거의 원로들로 가르쳤습니다. 젊은들이 없다고요.
지금 통일 세대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교회 연합체들이 그 무슨 북한 선교회를 만들고 해도 다 올 60, 70대들의 장이 되고 말아요. 이제 밑으로 내려주셔야,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교파의 개념을 벗어나서요. 한국 청년들이 교파와 교단을 뛰어넘어서 통일에 대한 대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교회 어른들이 열어줘야 되고,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의 40대 이하 젊은이들은 그렇게 교단의 안내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통일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단체를 만들어주든지 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 다른 문자를 보내는 것보다 마음 심기는 북한 인민들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에 감춰다 그랬나요? 나무 뿌리를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북한 사회는 좀 뭐랄까 밑에 인민들은 나쁘게 얘기하면 좀 엉글려 있는 상태죠. 아까 그 뿌리 하나 갖고 가는 것도 일반인을 못 갖고 가고 관리들이 갖고 가는 그러한 경우. 그러나 나무 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우리 국익의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나라의 그 북한이 우리가 통일될 적에는 우리나라랑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자산이라는 말이죠. 저희는 거기 일단 헐벗은 사람들 때문에 장난물을 많이 갖다 심었습니다. 제가 가평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장나무가 굉장히 열을 많이 내세요. 그래서 이제 먹거리도 해결해 준다는 이런 차원에서 장나무를 많이 심어줬고 문제는 이 교류가 얼마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얘기를 못했지만은 자꾸 나무 같은 심어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같이 이제 맨 처음에는 피하거든요. 근데 자주 접하다 보면은 이게 피하는 게 없어지고 오히려 말을 걸어와요. 여성 동무들이 남성 동무들보다는 큰발합니다. 남자들은 도망가는데 여자들은 가까이 와서 대화를 해요. 사진 찍는 것도 남자들은 도망갑니다. 근데 여성들은 와서 같이 찍어요. 그 정도로 북한 사회는 여성들이 활발한데 어쨌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가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기도도 할 수 있었고 찬양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공개적은 아닙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큰일 나죠. 그 관리들이 보위부에서 나왔던 국방에서 나왔던 우리를 감시하러 나왔던 같이 움직이는 팀들이 무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이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많이 대화를 나누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네 분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듣고 이렇게 토론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강의를 해주신 분들 중에 혹시 미진한 그 마감 말씀 한마디 하실 수 있으세요? 끝만 되지만 이어드릴까요? 아니 뭐 특별히 우리 전문 박사님한테 네 장시간에 질문 안 되는 것 같고 뭐 질문이 길지 않으면 하시네요. 박사님 장님이 허원 측에서 전문 박사입니다. 우리가 그 5.16 군사혁명하는 그 기차에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때 방공을 국지에 제1호 삼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방공을 국지에 제1호 삼고 있는가 여쭤보고 싶고요. 중국 공산당, 소련 공산당 얘기는 북한 공산당은 못 들어봤는데 아직도 북한 공산당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게 괜찮은 것인지 다른 국가에 공산당이 있으니까 글쎄요, 북한을 공산주의자, 공산국가라고 저 규정한 건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됐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6.25 전쟁을 겪어 왔고 서로가 서로를 이유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때려잡아야 속이 시원하고
원수는 사랑할 수 있지만 마귀는 사랑할 수 없다고 북한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집단이 바로 기독교 집단입니다. 특히 서북 청년단, 그 중에서 서북 기독교 청년단. 사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가장 앞장서서 때려잡자를 실천해왔죠. 예수의 중심하고 있는 본인. 그러나 그것이 이상주의자들의 얘기가 아니고 70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새로운 화해와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간다면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도 드골이 아덴아우를 불러서 같이 깨어나지 이유가 탄생했지. 우리는 지금은 새롭게 깨어안고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발목을 잡는 게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특히 보수세계, 복음주의. 그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은 복음주의 아닙니다. 예수의 정신이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자들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권화 그러면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갈 건가 함께 어떻게 맞추고 저들이 우리를 속일 건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속지 않도록 깨어서 함께 가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미래를 바라보고 함께 갈 의미를 아마 언제까지나 때려잡자. 그럼 자들이 때려잡혀야 돼. 죽어도 함께 죽자니까. 복잡한 얘기 그만하시고요. 저는 목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여러분이 성경책 읽어보면 답도 안 나와 있잖아요. 왜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2년 거기에 논쟁에 말려가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하고 야보고 참여해야 합니다. 새로 장을 열려고. 그래서 젊은 아들 여기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 전용호 목사 빨갱이라고 잡아가세요. 잡아가세요. 괜찮아요. 저 빨갱이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사회주의가 왜 그렇게 우리 땅에서 증오를 받아야 합니다. 유럽 좀 갔다 오세요. 그리고 사회주의에 공부 좀 하시고.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김목사님의 답변이 우리 전체 심포지엄의 종결을 정확한 시간에 마치도록 제가 알았어요. 됐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그 나머지 토론은 우리가 식사 시간에 준비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토론이 이어집니다. 아마 이 토론은 여기서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은 여기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이런 자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오늘 불과 관련해서 우리 기록하고 계신 분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귀중한 토론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교과 동충문 그리고 오늘 강연으로 이 자리를 빌려주신 우리 네 분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심포지엄을 마치면서 서로에게 박수로 감사합니다. 지하 직장에 식사가 많은데 진짜 두 분 대단하십니다. 질문했습니다.